아이 따뜻하니 좋네. 아주 막 이거 아니고. 기분도 좋겠다. 유판까지 벌어졌습니다. 유특석을 다 피우겠네. 바빠 죽겠구만. 여자들은 좀 바빠 죽겠는데. 아 바빠 죽겠구만. 반풍도 필요가야 오고. 저 도회장님 못 이기다. 아 이기면 안 돼. 애주가만큼이나 유 잘 놓기로도 유명하답니다. 과연 오늘도 그 실력을 볼 수 있을까요? 잡혀버렸어요. 아이고. 유판이 무르익어 갈 무렵 아내 금자 씨 등장이요. 아이고 이제 그만 좀만 하시오. 아 진짜요. 아 좀 따시. 아 전가. 그래 요판이나 끝내야지. 아 요판이 그러고 자 몇판 했어. 시방 요새 그 눈 올 때요. 오네. 아이고 남편. 남편 귀엔 들어올 리 없고. 오늘 아까 그 형수 그 오늘 형님 술 많이 잡다는데 저녁에 또 언제 또 텔라요? 참말 큰일 나네. 소문이 나서. 아 그럼 많이 때린다고 아까 술 먹다가 이제 잘못 두들 맞는다고. 본게 뒤에가 뭐 묻었어. 그래서 걸려를 닦아준선 덕분에 내가 그때 덕분에 그때 한번 듣거나 하고 때려줬어. 때리긴 때렸네 그거. 나는 안 때렸다고 그랬거든. 안 때렸다고. 남편의 농담 한마디가 이런 오해를 불러오네요. 아유 뭐 아닌가요? 다 던짐선 못 하겠어. 아 내가 던짐선 이거 뭐 하냐? 아 형수가 계시니까 몰랐는데. 아 형수가 계시니까 더 잘했구나 그냥. 왜 그래? 아 힘이다 그다 힘이나. 남의 속도 모르고 그저 신이 난 저 남편을 어쩔까요? 아 형님 너무 이기라 했었지 마셨고 좀 봐줘야 너무 크다고 그냥. 에이 이거. 한번 가만히 있어 봐봐. 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시방. 네. 아니 좀 봐주고 쉬어. 그렇다고 이거 뭐 만날 할 때마다 이거. 아 얼른 가. 이제 젊어서는 말 안 들지만 늙어서는 자꾸 말 좀 들어야 돼. 이 알았어 알았어. 아이고 미. 그래야 밥이라도 따뜻히 해주지. 가는 뒷모습에 미련이 뚝뚝 묻어나지만 집안 실세의 말을 잘 따라야겠죠. 아 이럴 걸 놔두고 맹자 와갖고 어쩔 거요. 아 나 저 장난이나 갖고 놀고 있는데 남편이 어디 빠져 나올 수가 있지 않겠네. 그런다고 이제 내가 그 쓰는 게 날 보고 때렸다고 또 그러고 말을 해. 젊은 사람한테 그런 소리 들어야 좋겠어? 아따 겸자네 이 조카 술을 먹어도 겸자는 척하고 해. 요 문제잡아 문지요. 그렇게 아, 내가 저러고 저러고 함께 때렸다고? 아따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게 될 수 없어. 당신은 괜찮하게만은 듣는 나는 막 부해가 나 열이 나. 전에 젊어서 막 그 나 고장 쓴 거 생각하면 고거 이게 우글 올라와 앞으로 앞다리. 아따 참말. 아따 좋아하네 참말로. 그 조용히 말해. 조용히 말해? 화가 난데 조용히 할 수가 있까니? 나도 순하고 좋은 사람인데 당신 따라 남도 내가 조금 열이 나고 부해를 낸 거요. 참말이요. 속 좋은 남편 옆엔 늘 속앓이하는 아내가 있었죠. 행여 남편을 우습게 볼까 그게 걱정이었습니다. 다 좋단 사람은 또 좋아라 근디 또 어쩌면 뭔 소리 하고 그러면 코님이 막 듣기가 싫어요. 또 듣기 싫기는. 윷놀이 한번 하다가 혼 많이 내시는데요. 한갑게 이제 흩어 재밌게 흩어 시인들 해야지 그래야 밥을 얻을 수 있지. 밥 안 줘.